한미연합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주말 발사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도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방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보는 공기와 같다라는 발언을 하고 국방부 대변인직을 사임하신 분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관련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방안보 현안, 그리고 이종섭 장관 후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부승찬입니다. 예. 네, 네. 지금 그 사표가 수리된 지 얼마나 되셨죠? 일요일 날까지였으니까요. 지난주 일요일 날. 아, 예. 지난주 일요일. 오늘 첫날이네요. 예. 아, 예. 자유인이 된 첫날입니다. 이틀째죠? 예, 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자유인 부승찬은 어디에 계십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네. 지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자, 논란 많았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 직접 예. 밝히셨어요? 안보는 공기와 같다. 어떤 예.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아, 우리 곁에 그 다음에 일상에 네. 공기는 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안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일상,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군장병과 공무원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예. 네. 자, 이 청사 이전 작업과 관련해서 네. 소위 20여 명 정도는 실명이 밝혀져 있고 실명이 드러났고 나머지는 실명이 안 나왔던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예비역 장성들이 예. 청사 이전으로 안보 공백은 없다라는 예.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게 별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수천 개의 별들인데. 예예예. 예, 예.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예. 예. 이거 예. 믿어도 됩니까 국민들이? 아, 국방부 시스템이요. 네.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망원경이나 소총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이런 위협에 대비해서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국방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국방부와 합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그냥 어떤 완전체를 만들어주고 이전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당장에 나가라 하는 거는 충분히 안보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국방 전문 기자가 별 예. 수천 개보다 소령 하나 한 사람의 말이 더 믿음이 간다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발언한 게 네. 뭐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한 번쯤은 국방부의 대변인으로서 네. 이런 안보의 소중함과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제된 표현으로 발언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자,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근데 예.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예. 취지였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이제 국방부나 합참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내와 중추신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이사를 하더라도 네. 뭐 컴퓨터 인터넷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안정화 작업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또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이게 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니 군사 기밀일 것이고. 예예예. 예, 예. 좀
어려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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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하면서도 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니 군사 기밀일 것이고 또 예. 뭉뚱그려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뭐 최적화가 돼 있고요. 우리 북한 네.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 네. 위협,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재난재해뿐만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네. 각종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자, 집무실 이전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네. 다른 데서도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예, 예, 그렇죠. 자, 이삿짐 싸면서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군의 처지입니다. 이럴수록 국방장관 후보자는 군심에도 부합하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섭 후보자 지명 일성으로 군심을 언급하면서 군에 던지는 첫 발언이 정신 무장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예. 이게 군심에 군심에 호소할 수 있고 지금 사실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군의 상태를 좀 모아낼 수 있는 발언이었는지. 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제 지난 정부 5년간 가장 공들인 부분이 이제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거였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부 이전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상당히 군심이 이반된 상황인데 네. 여기서 지금 정신력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는 아, 뭐, 캠프에 있을 때는 뭐 그런 발언이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국방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내정된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히려 군심의 이반을 더욱 촉진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종섭 후보자가 지난주부터 그 군 관련 인사들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좀 네.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아직 장관 네. 후보자인데 네. 군 인사들을 벌써 이렇게 만나도 되나 하는 생각 들고요. 근데 그거보다 네. 그 말하자면 장교 동향 관찰과 인사 조난 자료 작성을 예. 암시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간 두고 장관 인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 안보 지원사 역할, 즉 검증 시스템, 기무사죠 옛날 안보 지원사가 예. 그 이거 그 기무사가 이렇게 민간인 사찰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안보 지원사로 재편됐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거 조난 자료 이런 거 못 만들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예. 이제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이나 감시가 불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네. 아, 뭐 그게 아니길 바랄 뿐이죠. 이건 3군 혹은 이제 해병대까지 해서 4군이 모두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이 후진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뭐 다시 부활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게 뻔하고요. 네네. 역시 또 그 후보자님이 얘기했던 내정자가 얘기했던 어떤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장교 동향 관찰이랑 조난 자료 작성하면 저도 과거에 뭐 한 거의 근 30년 전에 25년 전에 군 생활할 때 기무사가 기무부대가 그 부대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또래들은. 근데 그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 바뀐 게 없었죠.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안보 지원사로 이제 개편되면서 네네. 이제 선진국형 군대로 거듭난 거였는데요. 네네. 물론 북한은 뭐 정치국, 총정치국이라는 그 유사한 네, 시스템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관사테크 또 그 예. 많이 그 제일 처음 이종섭 장관 후보자가 주목을 받았던 건 관사테크였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좀 납득이 좀 잘 안 가던데. 아,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도 네네. 않고 네. 기본적으로 뭐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이제 관사를 배정해주지 않는 구조로 그렇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좀 추가적인 어떤 후보자의 네. 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발언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군심은 장교들이나 그 저 하사관들 예. 입장에서는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좀 상대적 아, 그렇죠.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그런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네. 뭐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군에서는 네. 그 지역 내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관사 들어가는 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네네. 자, 연결됐으니까요. 다른 현안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네.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네. 북한은 신형무기 시험 발사 또 동해상으로 예. 했는데 지금 이 예. 안보 상황 예. 어떻게 군이 지금 대응 체계를 가져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실제 이제 네. 제가 밖에서 보는 거와는 달리 네. 우리 군이 이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한 실험 발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수록 이제 동맹과 한 축에서는 동맹과 다른 축에서는 이제 자강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외교부 장관 박진 후보자는 유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대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당선자는 선제 타격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뭐 킬체인 등 3축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억지력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뭐 우리 부승찬 전 대변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억지력이 있다. 그만큼 압도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소위 선제 타격 내지는 뭐 3축 중에서 뭐가 더 준비가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에서는 네. 목적은 같죠. 목표는 네. 같은데 이제 네.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찌 됐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평화와 네. 안보라는 두 바퀴를 균형되게 유지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대비도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은밀하게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훈련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력 건설도 그랬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거는 통계가 말해주는 겁니다. 네. 통계 대가가 말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뭐 유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거를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전에 네. 네. 북한이 우리 한국과 네. 공존할 존재인지 아닌지 네. 결정하는 문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 공존의 대상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절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뭐 대북 정책도 그렇고 국방 정책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예. 그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상 평화통일의 상대방입니다. 뭐 헌법을 부정하지 예, 그렇죠. 않는 한 예, 그렇죠. 헌법을 예. 부정하지 않는 한 공존의 예. 대상으로서의 북에 대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예.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은 헌법 정신이다라는 점을 좀 한번 저는 다시 확인하고 싶은 지금 이 시간이네요. 아니 뭐 저도 전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